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는 주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시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매추이하기를 이제 하늘이 내리는 양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이제 한 곳에만 계속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지요. 자, 오늘 17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자, 그 노정대로 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들이 이제 행진을 계속 이제 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17장에 그들이 머문 곳이 어디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그들이 수경을 하고 이제 잠을 잘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하신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몇 날 며칠을 지낼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들이 또 이제 그 장막을 걷어서 또 이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르비딤이라는 이곳에 장막을 치고 그들이 보니까 물이 없어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일용할 양식과 또 마실 물이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물이 없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한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지도자니까 지금 모세에게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여기 다퉜다, 싸웠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서로 이제 다퉜다는 그런 이제 말이 되겠습니다. 자, 모세가 뭐 이곳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그가 이쪽 지역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이동을 하고 멈추면 이제 장막을 치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였는데 이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지금 다투고 또 원망을 합니다. 자, 그런 말을 들은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지난 시간에도 모세에게 원망하는 건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라 그랬죠. 자, 지금 하나님께 그들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지금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믿지 못해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지만 물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모세를 이제 원망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른들이 물을 못 먹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어린 자녀들까지 지금 물을 막지 못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목말라 죽게 됐다. 얼마나 목이 마르면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원망할 만하다 그랬잖아요. 네, 안 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이 원망을 지금 자아내는 상황이 도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그들과 다투고 해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죠.
자,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제 원망이 극에 달하고 화가 나면 아마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지금 급박한 처지를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가라. 그런데 그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물을 구해요? 아무리 찾고 둘러봐도 그 주변에는 물을 구할 데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호렙산의 그 반석, 그냥 아무 반석이 아니라 여기 그 반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정하신 어떤 특정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반석 앞에 섰을 때그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로 지금 이 반석을 내리쳐라. 이 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뭐 치다, 때리다 그런 표현도 있지만 죽이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물론 반석을 치다가 가장 이제 합당한 번역입니다만 그 의미가 이제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라. 자, 그래서 이제 장로들 목전에서 장로들이 있는 그 앞에서 그대로 행했다. 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마사라는 이 의미는 시험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시험. 그리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르비딤이라는 이 지역에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붙여서 불렀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연 뭐라고 시험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여기 있는 이 본문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의심을 불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시험하다 그런 제목을 한번 정해 봤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장막을 쳤지만 물을 찾지 못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물을 마실 수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됐다. 이게 무슨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현실이. 정말 목말라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처음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행진해서 가는 이 여정, 노정, 이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명령, 말씀에 순종한 지금 결과로 지금 여기 리비딤에 와 있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여기 자의로 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찾아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이곳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얼마만큼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장막을 치고 있으면.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갖춰주지 않는 그런 맨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장막을 치고 잠을 자고 먹고 살 수가 있나. 지금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물이 없단 말이에요. 물이 전혀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게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은 모세의 멱살을 자꾸 흔들었는지도 모르죠. 성격이 급한 사람 막 주먹으로 치든가 아니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막 내리치려고 그러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다급하고 위급하니까 여호와를 부르짖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모세는 또 뭔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죄밖에 없는데 돌에 맞아 죽게 생겼네. 순종의 결과가 그렇다면 억울하겠죠?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죠? 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이 표현이 언밸런스, 모순이 되잖아요. 아,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피가 흘리고 아파서 죽는 사람이 천사처럼 얼굴을 환하게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자, 오늘 이 본문에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난다는 것은 뭐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아무 바위 덩어리나 그냥 가서 치지 물이 다 나오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스데반은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일어나 자기를 응원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천상을 본 사람은 이 지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상을 보지 못한 사람은 지상에 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천상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여기 지금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천상을 지금 아직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옥신각신. 여기에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고 그랬죠. 여기 계셨다면 일용할 양식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좀 참아보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항상 어떤 문제가 이렇게 우리 앞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취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에 없는 행동을 할 것인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은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따르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은 길이 될수 있어요. 그 길은 대가를 지불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한 그 길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가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내 목숨, 내 생명까지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변절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여지가 있습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예기치 못한 어떤 슬픈 일이 도래했을 때 우리는 금방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지다가도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온전해지면 그 많은 넘어지는 것이 괜찮아요. 응? 이런 넘어짐을 통해서 의심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점점 좋아지면 정말 다행이겠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않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의심할 만하고 쓰러질 만하고 넘어질 만해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어려운 경우를 만나도 아,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믿음의 성장 진보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광야 40년 길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꼴이 되었고 결국 불신앙 때문에 그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자, 오늘의 이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얻고 행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눈, 보이는 이 현실을 여러분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말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으로는 이 육신의 눈으로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지금 보다 보니까 무리 없는 현실에 봉착하잖아요. 이제 이 현실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영혼에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지금 우리가 무리 없네 보니까. 모세한테 시비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무리 없어요. 무리 없어요. 무리 없으니까. 무리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는데 뭐 잘못한 게 있나? 현실, 지금 이 현실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야. 거기에 내 감정과 화가 난 마음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무리 없네요. 없으니까 없는 게 이게 죄가 아니잖아. 현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원망조가 들어있는 기도가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있고 이게 의미가 다르단 말이야. 같은 내용을 기도해도 현실이 지금 무리 없는 이 상황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할수 있지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아직 보지 못했어요. 믿음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언어에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아이가 다쳤습니까? 어렵습니까? 물질에 지금 시험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 아이가 다쳤어요. 지금 이렇게 또 뭐 등록금이 부족해요. 이런 현실을 올려드리고 더 조금 나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우리의 궁핍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질병을 질병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고통을 아픔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영광을 위한 기도로 승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믿음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셔. 꼭 하늘문이 열려서 천상을 보는 게 천상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일상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천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상을 경험한 사람은 이 지상을 이긴다는 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시험할 그 어떤 문제도 가지고 있질 않아요. 무리 없는 현실 속에 하나님은 또 다른 대안으로 반석을 예비하시고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시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문이 없고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께 길이 있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문 어떤 답에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래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시고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은 주님 안에 하나가 돼서 연합되어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의 이 생각, 마음, 의식을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지금 우리의 아픔, 상처, 질병, 어려움, 고통을 이기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믿으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어떤 질병, 어떤 문제, 어떤 상처, 어떤 아픔이라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